안녕하십니까. 저희 오늘 경주 휴에나 캠핑장에 왔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텐트를 한번 가져왔거든요. 그걸 한번 피칭하면서 일단 빨리 피칭해 볼게요. 아까 전에 비가 엄청 왔는데 지금 비가 지금 안 오니까 일단 피칭할게요. 뭔가 쿠션이 괜찮은데? 좀 예쁘지? 쿠션은 아 이거 완전 진짜 장난 아닌데요? 피칭하자. 네. 아이지 파프를 먼저 쳐야 되나? 오늘 복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엄청 편해요. 폴대 색 가방 저 핑크색 저거 메인을 이렇게 내. 이거 티내네. 너 차가워. 얼굴 시원하다 완전. 목이 되고 싶지. 가볍다. 와 그늘 최고다. 와 여기 안에 바로 시원하. 여보 이거 메시 있는 데가 먼저 넣는데야. 여보 내가 넣어봐도 될까? 어. 우와. 뭐야 이렇게 쉬워? 아 이렇게 쉽냐고. 얘를 밑으로, 얘는 밑으로 가서 가네. 와, 뭐 분명히 필요가 없네. 이렇게? 어? 야, 여기 이끼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. 진짜. 여보 저기 꼽아봐. 오. 아 나는 이거 그냥 오. 하는데. 여기 싹 가. 아 높이가 그렇게 안 좋네. 어. 그래서 탑판에 싹 들어가네. 아 하나씩 나눠서 하자. 두 개 남았잖아. 어 그만 봐. 어디야? 나 됐어. 됐어? 좀 여기 하나 더 해줘. 좋아 좋아. 좋아. 꼽았어. 왜 원펄보다 더 쉬울 것 같지? 좋아.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지? 그냥 열어서. 메시 방이 안 열려. 이쪽도 안 열리잖아. 어.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여보 하나 생각났다. 뭐? 여보 내가 이거를 연결을 잠깐 뺄게. 그쪽 걸어놓고. 아주 벤틀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. 완성. 근데 오늘 옷이 장난이 아니네요.
예쁘지? 이거 남녀공용인데 여보 것도 살걸 그랬어. 아, 이쁘다. 캠핑할 때 이런 바람막이 달았죠? 어, 아노락 이거거든? 아. 근데 이제 여유가 있어서 엉덩이도 가가려 주고 부담스럽지 않은데 들붙어서 땀 차는 것도 좋아.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리고 레깅스도. 아니 나 레깅스 맨날 사면 내가 사이즈를 잘못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찡겨서 너무 편하거든. 근데 지금 얘는 너무 편해.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. 아, 나의 스펙을 알려줘요. 저는 키 165에 몸무게 54에서 7 왔다 갔다 합니다. 허리는 28 있고요. 요런 느낌입니다. 캠핑 도구로 괜찮습니까? 아주 강추. 네,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. 만족스럽습니다. 이쁘죠? 활동 편합니다. 오늘 입고 오는 옷은 다 여기 거예요. 그래서 지켜봐줘. 캠핑할 때는 일단 신축성 무조건 좋아야 되고 아니면 좀 펄벙하게 좀 입어줘야 팩질 할 때도 그리고 멋도 살고 요새 좀 이렇게 할망한 게 좀 힙한 아이가. 여름 된 것 같아. 짐 고장난 거 아니었지? 얼마만에야 침에서 자냐. 오랜만에 치니까 이게 맞나 싶다. 자다가 긴급실 오면 여보 머리를 이렇게 탁 자다가 때리는지. 우리가 이쪽에서 생활을 할 거잖아. 생활을? 어. 그럼 얘네 여기로. 안 돼. 여보 어디서 잘 건데? 그래, 그럼 난 여기. 이거 가방이야. 가즈미 제가 사자고 쫄랐거든요. 근데 아주 대만족한 눈치예요. 아, 타프 높으니까 좋다. 뉴 테이블. 난 진짜 이제 혼자 가도 걱정이 안 되지, 여보. 어, 이제는 혼자 갈 수 있겠다. 와, 이거 네트 딱 잘하네. 여보, 저거 네트를 저거 연결하는 거 밑으로 해야 돼. 어, 맞아. 어. 얘가 잘못돼 있네, 지금. 아니야, 여보. 그래. 이 고무 위로 해야 돼. 이거 내려가지 말라고 이게 있는 거야. 아니야. 이거 하면 어차피 상관없어. 아니다, 여기 맞지? 이거. 이걸 끝에 놔야 되지. 이건 왜 어렵지? 어, 근데 많이 남네? 그러니까 조합하기 나름 거지. 근데 이거 원래 비나? 아, 이거 하면 돼. 어, 사이즈 맞나? 해볼래? 해볼래. 나는 의심이 많아. 그래서 내 말은 여기에 그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고 싶다 이 말인 거지. 여기에 조합을 하고 싶다 이 말인 거지. 어? 여기는 아예 못하네. 아, 그런 거야? 어. 아, 알겠어. 이거 정사각형인 거야. 오케이, 정숙해요. 오케이, 그럼 여기다 하자. 내가 애초에 이걸 꼽던데 저번에 할 때는. 아, 이게 아니고. 오, 되는 거 된다. 그랬을 때 이게 들어가냐 이거잖아. 어, 아, 거기 더 크노. 아, 작은 거만 달면 되잖아. 우와, 근데 왜 들어가지? 소름. 우리 안 되는 줄 알고. 왜 들어가지? 아니 여보. 아예 더 딱 맞는데. 여기 그거 줘봐. 작은 거 하나 없어. 여보, 아예 더 딱 맞는데 맞지? 여보, 이거는 우리 운명이었어. 응. 과연. 아, 와. 우와. 소름. 아, 이건 뭐 그냥 맞춤인데? 왜 이걸 이제 아베제 샀냐? 대박이다.
아, 대박. 치우세요. 아, 끝이네, 가네. 끝. 오, 스탑. 그리고 이렇게 높, 봐봐, 높으니까 이거 안 들어가지? 여보 쪽으로 불 해야겠지? 여보가 불 켜지? 시원해. 와, 여보 향이 시원하다. 자꾸 이렇게 놓으니까. 봐봐, 여보,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. 아, 진짜네. 오늘은 국물 떡볶이지만 라면 사리를 넣은 라볶이.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우와, 야, 야, 야. 오, 야채 여기 있다, 이거. 토핑 스프. 야채 이거, 야채. 어, 토핑 스프인데. 어? 소세지 사오길 잘했노. 이거 쪼고 싶은데. 딱이 뭐고. 마음 먹겠어. 그래. 먹고, 아, 배불러서 안 되겠다. 채소스 맥주 가져오시라. 너무 쫄았다. 응. 봐. 나만의 피맥이고. 안 싱거워? 엄청 쫄깃해. 난 쌀떡파.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눈치네. 얇은 것들 오기 잘했다, 맞지? 응. 물살 주셨네. 됐어. 거의 테이블 입고 오셨네. 이게 캠핑이지. 와, 그렇다면 질 수 없다. 시작해보지. 짜란. 우와. 우와. 그럼 여보는 이거 두 개만 딱 씻어. 얘는 그냥 되게 퍽 이렇게. 이건 무슨 소스야? 이거? 어. 도가니 육수 소스. 육수 소스. 어이구, 이거 또 있네. 소스를 먼저 만들어볼게요. 저희는 배달의 유혹을 참고 있는 것만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요 근처에는 배달된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피자를 시킬까 했는데 피자 또 시키면 이거 먹고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참았습니다. 이거 먹고 모자라면 그냥 과자로 때우는 걸로. 헤이. 장난이지? 응. 큰 건가? 이렇게 세팅하면 여보 긴 바지 하나 해봐야겠네. 불멍할 때. 캠핑할 때 긴 바지가 필요한 이유. 여름에는 벌레가 있습니다. 목이 다 띠끼고 그냥 아 챙길까 하면 그냥 챙깁시다. 안 챙겨도 챙깁시다. 알겠습니까? 괜찮아요. 아, 잘 샀네. 저희가 이 테이블 왜 샀냐면요, 얼마 전에 고릴라 캠핑인가? 이거? 캠핑 트렁크. 캠핑 트렁크를 구경 갔는데 저희가 원래 이거를 약간 그냥 한번 사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터넷보다 싼 기라 할인하는 게. 그거 안 살 수가 있나?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또 지옥으로. 와, 이게 뭔데? 근데 너무 맛있겠다. 여보 이거 얼마게 이렇게 해서? 보통 가게 가서 먹으면 이렇게 4만원 되거든. 한 2만원 할까? 2만원 넘지도 않네. 26,900. 아, 술 먹으면 안 돼. 부추쌉, 당근, 부추 당근. 어때? 됐다. 어우, 완전 쑥인데요? 진짜 무섭다.
아, 날씨 좋다. 이맛에 하는 거 아니십니까?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확 가네, 이거. 오늘로써 확 간다, 이거. 근데 여보 좋아하는 이거 아롱이 두 개 한 개 잘했네. 고기 사태? 사태고기? 여러분들, 진짜 지금 캠핑 가셔야 됩니다. 봤죠? 5월달, 언제였지? 6, 7월? 비가 엄청나게 매일매일 내린대요.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, 가야 됩니다. 술은 안 먹어도 되지만, 캠핑은 가야 됩니다. 바로 설거지 할까? 여보, 이제 좀 추워지고, 벌레들이 오기 시작했어. 그니까 이제 왜, 설거지하고, 세팅하면 싹 하자. 싹 불멍하자. 베스킷이 빨리 랄랄라? 올라랄라. 봐요. 소시마이야? 응. 오호. 여보, 요새 왜 이렇게 절제 잘해? 말 과감해. 아니, 너무 과감하게 잘해. 남자야. 네. 김이 이거든. 컬! 컬컬컬. 오, 아늑해. 어, 진짜 아늑하다. 얘는 닫지 말까?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? 후! 일단, 이제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갔다, 또. 아이고, 참치마도 입었어. 패션쇼. 가방이 포인트야. 가방 이쁘지? 이 노란색 뭐야? 이거. 어. 키링. 어. 아, 이것도 샀어. 긴팔, 긴바지예요, 이제. 대신, 여름이니까, 더우면 안 돼. 이게 차라차라. 이 파우치가 핵심이야. 너무 귀엽지 않아? 파우치 보자마자 바로 넣었다, 얘가. 나의 화장품 파우치. 일단, 요 절, 트임 절개 단가라티. 줄무늬 키티고. 박시예요, 이것도. 이건 다 갈고. 심지어, 새 옷인데. 새 옷, 이거 바닥 넣어서 구멍 다 나고. 가려주고 사진이 완전 여름 촤랑촤랑촤랑 편해? 응 완전 편해 이거죠? 와 모기 박멸 어 추워 이거 조금 추운데요? 잠바 있어 입을까? 귀엽다 우리 매매 드나 이 시간 좋다 이거 맞아 일단 하시고 여러분들 캠핑 가십시오 불멍이 계절입니다 여기 쇼핑몰 갈 때가 괜찮다 부담없이 사기 괜찮은 정도? 좀 나가는 건 뭐 3-4만원도인데 아까 바람막이 큰거 그거는 3-4만원인데 쟤는 한 4만 6천원 좋아 안 추워 이제 응 오랜만에 불멍한다 근데 응 비 오고 이래서 못 불멍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구독자 만명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뭐 하실 건가요? 생각 중인데 선물을 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? 저희가 선물 뭐 주실 건가요?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썼던 캠핑용품 중에 가장 잘 쓰고 있는 템들을 선정하여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 쓰는 템들을 사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? 선물로 드리는 거지 또 무슨 이벤트 하실 건가요? 그거는 생각 안 하는데요? Q&A 어떻습니까? Q&A 아 맞다 무물 이벤트 근데 우리한테 아무도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무물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그럼 솔직하게 다 얘기하실 건가요? 최조수님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? 알 수 있어? 직업은 어디세요? 1만 기념 라이브 하십니까? 아 쇼핑 때는 뭐 가기 부끄럽잖아 그러면 같이 있을 때 하십니까? 응 이 다음 같이 가는 캠핑 때 하자 라이브 우리 이걸로 라이브 되나? 우리? 폰으로 해야지 형. 원래 된다 했었는데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까? 네 끝입니다 저도 할까요? 아니요 이거 저 테이블 째로 들고 들어와 이거? 아. 세팅
아이 좋아. 여러분 너무 좋아요. 여기 텐트 왜 이리 좋아요. 들어가 있어봐 볼게. 내가 이렇게 잘 안... 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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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미. 얼굴 왜 이래 나. 안녕하십니까. 굿모닝입니다. 여러분 어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다가 여기 요 턱에 혼자 시계 자빠졌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아 따가 사람 다 갈고 심지어 새 옷인데 새 옷 이거 바닥 넘어져서 구멍 다 나고 바지는 찢어지진 않았지만 여기 멍 다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. 진짜 아픈데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, 찢어서 나오나? 뜨끈한 데 있어서 나오신 채 또 나오나? 굿모닝. 텐트 턱에 넘어진 줄 누가 알았겠노? 내가 알았나? 네가 알았나?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. 굿모닝. 후후. 한끼리 보자. 오늘은 믹스커피 먹을까? 야배야. 아 밑에 휴지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이거네. 나 지금 팔꿈치가 싱싱거려서 오늘 철수 못하겠어. 그래서 넣어줬는데 어? 아저 빨리 나와서 여보 괜찮아 이래야지. 뭐야 무슨 소리야. 한참을 있다가 내가 못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나 오늘 바로 나왔죠. 네 그럴 수 있어 없어. 아 사장님 죄송해요. 다 찢었어요. 이거 나의 최애인데. 이거 다시 사줘. 배고파 다시 사줘. 좋다. 타프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좋다. 좋아요. 어제 영상이 찍혔어요. 어제 여보가 폭탄 떨어진 줄 알았다고. 내 무게가 어 돌이 만나면은 그럴 수 있어. 타프 너무 잘 찼다. 응. 아침에 와도 주름이 하나 빳빳하다. 여기 좀 치워줄 사람 치워줘. 끼리 봐라. 끼리 볼까? 그럼 끼리 봐라. 한번 치워봐라. 치우고 젖쓰기 갖고 온다. 젖쓰기 젖쓰기 끼리 볼까? 맛있게 한번 끼리 볼까 얘. 아, 안 먹어야 되는데. 제 빙기 안 갖고 온 사람 나와. 단 한 번을 쓰더라도 빙기빙기 있어야 돼. 와이프 말은? 여보, 물 스톱해리. 여보, 거디. 서. 야. 아우, 또 싫어. 어우, 어우. 싫어, 싫어, 또 싫어. 이게 참 좋다. 원래 손잡이가 없어도 없으면. 뜨겁거나 차가울 때 이게 잡기 싫은데 얘는 이제 통창이니까. 아니, 얼음 넣어도 여기 얼음 안 맺히더라 얘가. 얼음 넣을 때 얼음 물에 안 맺히지. 아니 여기에 증자. 그래 증자? 그거 저거. 아 오늘 아침 복으로 반복했어요. 그리고 이제 얼굴 변신을 위해서 화장을 할 겁니다. 귀여운 파우치.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. 최수소가 시설을 간 동안 변신을 해봤습니다.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쿠션 선크림 이거 추천. 구달 선크림 추천입니다. 아주 스무스하게 발리고 수분감이 낭낭해서 화장도 안 밀리고 좋습니다. 어제 넘어진 것 때문에 지금 팔꿈치 아작 났는데 아직도 너무 아파요. 화장을 저는 크게 막 요새는 아이 메이크업 이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10분 컷입니다. 그래서 이제 쿠션 다 발랐고요. 그리고 캠핑 다닐 때는 파우더를 꼭 처리해줘야 됩니다.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 땀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깔끔하게. 아,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기미 흑자?
이게 엄청 크게 하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맨날 만난 사람마다 맨날 뭐 묻었다고 하는데 흉이란 말이죠. 그래서 피부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. 근데 약간 호구 상담을 한 것 같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뭘로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? 순화 흔들지고 아주 좋습니다. 불타치는 로라멜이 씨 로라멜로 다 됐고 이제 립만 바르면 제가 바르는 립. 들었어? 간직한데. 어? 간직한데. 겹징 겟레디 미미 중이야. 나와 같이 준비해요. 이거 할 거 없으면 설거지해도 되는데. 항상. 어우, 산속에 오니까 피부가 괜찮네. 나는 안에 이너를 좀 정리하고 있을게. 어제 여기 벌려. 이렇게. 스킨용 합격? 아주 마음에 들어. 우리 이제 이거 꼭 타프 잡고 갑시다. 수고했어. 재밌었어. 어, 귀엽네. 귀엽지? 아니 너무 편하다 진짜. 확실히 캠핑장 편한 게 최고니까. 응, 편한데 예쁘잖아. 그리고 사진도 잘 나올걸? 내가 맨날 그 티티무티한 무채색 위주로 좋아하잖아. 티티무티야.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화사한 거 입으니까 괜찮아. 철수, 저희는 경주에서 잘 쉬고, 잘 쉬고, 또 잘 쉬고 갑니다, 여러분. 안녕. 아, 숨어만. 레츠기리 빨리랄라라, 올라라라, 봐요. 레츠기리 빨리랄라라, 올라라라, 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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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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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.